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 동영상을 보고 사주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 때문에 특히 저에게 질문하는 거,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어떤 식으로 암기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사주를 쉽게 좀 이해하고 쉽게 파악하고 싶다면 지지의 위치와 변화를 잘 보아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지의 위치와 변화. 위치와 변화를 가지고 잘 해석할 줄 알면 사주 명리는 좀 쉽습니다. 오늘 하나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묘요상충. 자, 묘요상충이 이게 상충 사례라 그러는데 얘하고 이게 상충이 일어나면은 누가 손해고 누가 고통인가? 얘가 고통을 받는 건가? 얘가 고통을 받는 건가? 이렇게 부딪힌다면 이런 부분이 먼저 선명하게 나와야겠죠. 첫 번째로 만약에 사주에서 유월에 태어났는데 대운이 묘대운이다. 그때 묘요상충할 때 이때 하고 만약에 묘월에 태어났는데 대운이 유대운이라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묘유상충을 하지만 어떤 게 상처가 큰가, 어떤 게 착살나는가, 잘못하면 생명까지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똑같은 상충인데도 이런 경우를 정확히 해석을 해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죠. 위치. 변화를 얘기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사주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 거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또 위치도 보자. 만약에 같이 묘유가 있을 때, 유하고 묘가 이렇게 있는 경우, 묘유상충, 또 이렇게 있는 경우, 묘가 있고 태어난 날에 묘고 배우자 자리에 유가 있는 경우, 얘하고 묘유상충이 있지만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누가 상처를 받는가? 얘가 상처를 받냐? 얘가 상처를 받냐? 어떤 상태인가? 같은 상충이지만 해석하기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고 또 반대로 이런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라는 태어난 들이 유월인데 한 건더 뛰어서 씨가 만약에 묘신 경우 태어난 날이 유고 이런 경우 반대로 유라는 글자가 있고 유씨에 태어나고 묘월 유씨에 태어날 때이 묘요상충을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또 앞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묘유상충 있는 경우도 어떻게 보고 또 유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정확히 불분명하니까 사주 명리를 공부해 놓고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에 도달하게 된다면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왜? 이야기해도 맞지 않으니까, 틀리니까. 상충살이라고 했는데 끄떡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또 어떤 사람 상충살이라 해서 상충살 안 좋게 얘기하는데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건 맞고 어떤 건안 맞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서 대운에서 들어올 때 대운에서 만약에 들어올 때 이걸 보자. 대운에서 들어올 때 얘는 분명히 가을입니다. 가을. 그리고 얘는 봄을 상징해 줍니다. 얘가 묘유상충을 할때 얘하고 얘는 봄을 상징해줘 가을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금극목입니다. 1호는 금극이라는 거죠. 금이 목을 극하게 돼 있다. 목, 금이 목을 극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목금은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요. 목금극은 아닙니다. 목이 마를 때 금이 약할 때는 목이 금을 부러뜨리게 됐습니다. 아니, 목이 금을 부러뜨린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목이 워낙하면 이 금은 약한 하나의 톱날에 해당이 되겠죠. 강한 나무를 톱날 갖고 벨려다가 지가 부러지는 형상이다 이렇게 보겠죠. 목다 금 결이죠. 목다 금 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목이 마르면, 목이 단단하면 금이 결이 간다. 결, 그러니까 부러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같은 기운이지만 묘요상충이지만 이런 경우는 묘 유월에 태어났다. 묘가 들어오는 것은 얘는 이 유가 포용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어서 와라 하고 을 자체에서 을경합으로 지가 변화를 시켜서 유리한 쪽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운에 유월에 태어났을 때 묘가 들어오는 것은 그래도 일정한 부분을 얘가 반기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묘월에 태어난 것은 이것은 봄에 해당이 돼요. 봄. 봄에 해당이 되니까 어린 쌍에 해당이 되니까 유금이 들어가게 된다면 쌍을 싹둑살둑 잘라버리게 되니까 이때는 뭐냐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가장 먼저 상해 수술을 받는다는 거죠. 상해 수술. 어떤 경우 특히 그러냐, 천간에 경금과 신금이 한 글자만 있게 된다면 이 앞부분에 있으면 연월에 있으면 어린 나이에 상해 수술을 받는다 이걸 이야기해줘. 경이 있거나 신이 있을 때 경과 신이 한 글자만 있어도 이 얘는 이미 상처를 받는다. 어린 싹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이 유가 들어올 때는 이런 경우는 사건 사고 혹은 상해 수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라는 글자도 하나만 해석 한번 해보자. 유. 천간과 지지 다 통틀어서 얘가 가장 고집이 셉니다. 유는요. 12개 12지지가 있습니다. 천간이 있습니다. 다 합니다. 합을 하는데 얘는 타오행으로 절대 가지를 않습니다. 그 많은 것이 있지만 얘만 유일하게 가지를 않습니다. 자오묘유가 보편적으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신자진 해묘미 신자진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자, 얘가 이 가운데 이 가운데 자오묘유는 타오행이 들어와도 다른 것이 들어와도 자기의 오행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수로 목으로 화로 금으로 이렇게 자기 그대로 타오행이 들어와도 자기의 오행을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자오묘유가 그만큼 자기 색깔과 고집이 강한데 육합이 들어올 때는 여기서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강했던 애들이 육합이 되면 조금 물론 파축이 됩니다. 자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묘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유가 있습니다. 모비가 있습니다. 자축은 이렇게 하면 토로 변합니다. 자가 그 안 변할 때 내가 이때는 편해요. 묘술도 묘가 변하지 않으면 화로 변합니다. 근데 오미는 화와 토로, 화토 공전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얘 진유는 진이 붙어서 유금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유 합하면 근이 되기 때문에 이 얘만, 이놈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타 오행으로 가자는 고집불통이고 자기 색깔이 강하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만큼 얘는 간단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에서는 백호대살이 있는데 백호대살이 흉살로 작용하면 좋지 않은데 얘가 흉살로 작용할 때 거의 대부분이 상해, 사고, 수술 이런 기운을 맞이합니다. 얘가 잘못되게 들어올 때는 대부분 상해 수술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살짝만 이루어져도 어린 나이에 상해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자. 6월입니다. 6월. 위치를 잘 보고 보자. 변화가 일어나자. 얘는 가을철이죠. 가을철 때 태어난 신은 묘시예요. 그럼 얘는 어쨌든 얘를 극한이나 근근복을 해요. 계속 못살게 굴어요. 얘가 여기서 뿌리를 내려고도 힘이 약합니다. 근데 얘는 뭐냐? 묘월이 예를 들면 금이 되면 고생을 해도 나중에는 얘는 결실과 열매를 따게 됩니다. 얘가 들어오는 것을 반겨요. 나중에는요. 근데 얘는 끝까지 반기질 못하고 힘들어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금의 기운은 결실을 이야기해주는데 얘가 묘가 들어와도 처음에는 상충하고 돕질 않고 공부하는 자리에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상황이 지나다 보면 얘보다 훨씬 등급이 한급 빨 높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묘유상충이 있다. 묘유상충. 이렇게 묘유상충이 있으면 태어난 달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달에 유다 그러면은 배우자 자리가 묘다 그러면 이 배우자는 얘한테 고통을 받습니다. 얘가 무지근 얘를 고통을 줘야 그게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마음고생을.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유와 묘가 있을 때는 배우자는 천둥 번개처럼 자기 색깔로 갑니다. 얘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 얘가.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봐줘야 사주에서 어떻게 흥이 가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진유도 그렇습니다. 진유학도 그래요. 진유가 합을 해서 근을 만들었는데 얘가 좋냐? 얘가 좋느냐? 얘가 이리로 합이 들어올 때 좋냐? 얘가 이리로 합이 들어갈 때 좋냐? 이런 부분이 다 묘술도 해당이 되고 인과 해도 그렇고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선명하게 나와줘야 사주에서 진 글자가 원국에인데 유대운이 들어오거나 유라는 글자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도느냐 그 위치에 따라서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걸 봐야 합니다. 이런 걸 따져야 정확하게 운세 흐름이 어떻다, 좋다, 흉하다 이것을 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제가 이런 부분으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